광주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 단체로 도주한 외국인 10명이 오늘 오후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주극은 35시간여 만에 끝났지만 경찰의 부실한 피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도박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인 23명 중 10명이 광주 광산구 월곡지구대 내 20cm 남짓한 창문 틈에서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하지만 이를 눈치챈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앉아있던 회의실은 주로 경찰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CCTV나 탈출을 막는 창살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구대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이제 저희들이 방범창을 다 설치가 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거기는 직원 전용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빠져나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제대로 된 감시 인력 또한 없었습니다. 이들이 체포 과정에서부터 순순히 응했고 강력 사건이 아니어서 감시만 하는 전담 인력을 두지 않고 조사를 벌였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같은 관할인 하남파출소에서 피의자 도주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던 만큼 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방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수한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의 사례들라든가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 하려고. 한편 경찰은 달아난 10명의 신원을 도주 35시간여 만에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로 경찰 조사 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절차에 따라 본국인 베트남으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